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이 또다시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 카이에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공개하며 2030년대 이후까지 내다본 KF-21의 미래형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KF-21이 EA, EX, SA의 세 가지 모델로 새로운 성능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카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NACS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다 KF-21의 성능 개량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F-21의 미래형 모습을 두고 강력한 전자전기 성능을 갖춘 KF-21A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은 전자전기가 대세로 떠오를 예정인데요.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는 적전투기의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을 전자전기로 개발하는 것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전자전기가 없어 한미연합훈련간 미군의 전자전기를 지원받아야만 했지만 카이다는 한국의 작전 환경에서는 전자전기의 효용성이 낮다는 의아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전자전기의 연구 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KF-21이란 최상의 전투기를 개발하고도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에스코트 제머가 아니라 수송기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스탠드오프 제머를 연구하여 많은 국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모두 지우고 드디어 NACS 계획과 KF-21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되며 다시 한번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NACS 계획과 KF-21의 전자전기 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더, GPS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현대전장에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필승전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간의 전자전 교전을 통해 서로의 미사일과 드론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펙힘스와 유럽의 정밀유도무기들이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의 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는 등 전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미국도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EA-18G 그라울러라는 훌륭한 전자전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 격추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기체입니다. 지금도 그라울러는 자신이 F-22를 격추시켰다는 의미를 담아 기체 외관에 랩터의 킬마크를 새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라울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대표적인 전폭기인 F-15마저도 전자전기로 개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큼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공군 전력을 확보해야만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과 원활한 교전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전 공격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카이는 진행 중인 NACS 로드맵 구상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NACS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링크를 연결하고 소형 제트 무인기인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하는 NACS 1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목적 무인기는 마하 0.6의 속도로 전장 3.1m, 폭 2.2m, 150kg 중량으로 내년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NACS 2단계에서는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다목적 무인기는 자폭 등의 소모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무인 전투기는 9,730kg 중량에 마하 0.9 속도로 전장 12.2m 혹은 9.6m로 다목적 무인기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로열 윙맨 무인 현대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NACS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기 이상의 능력을 갖춘 KF-21S가 등장할 예정이며 2단계 접어들면 전자전기 임무를 수행할 KF-21EA의 개발도 함께 완료될 전망인데요.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은 블록2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3에 해당하는 KF-21X의 개발과 함께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KF-21 블록2가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블록3 버전인 EX와 전자전기 버전인 EA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기체가 개량되는 과정은 최소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EA의 구체적인 성능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23년에 전자전기 버전의 유로파이터 2K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에도 매우 빠른 속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의 전자전 능력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조차도 수십 명단 적성국의 전파를 수집, 분석하여 전자포드를 제작하고 F-21F에 준할 정도의 군사기밀로 취급하는 전자전기를 한국의 전자전 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 수준과 장비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F-4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부터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ALQ-88K를 시작으로 개량형인 ALQ-88AK와 ALQ-200까지 연단화 제작에 성공하며 뛰어난 전자전 포드 개발에 주력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역사를 거쳐 만들어낸 EW 스위트는 KF-21의 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투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무게와 공기 저항으로 인해 전투기의 기동성과 작전 방향이 줄어들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과 EW 스위트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내부에 전자전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평양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전투기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전 포드에 비해 무기와 부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KF-21은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여 적성국의 전투기를 교란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반면 F-15EX가 사용하는 전자전 장비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파스 시스템입니다. 이파스는 현대전장 광경에서 F-15E을 항공기의 생존성과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첨단 전자전 장비이며 패시브 및 액티브 센서를 사용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및 적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파스에 비해 한국의 EW 스위트는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기술적인 성숙도에서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이 2030년을 전으로 KF-21EA를 공개할 시점에선 지금보다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EW 스위트는 고출력 지향성 전자 지원을 통해 초과적인 재밍을 수행하며 AI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 KF-21EA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자전기를 갖출 예정인데요. NACS의 청사진처럼 KF-21EX와 KF-21EA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지지부진한 수월 57의 생산 속도를 가진 러시아, 실전 검증 없는 제니시벨 중국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전투기 현대 구축이 가능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KF-21EA가 적성국의 방어 체계를 흔들고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KF-21EX가 적의 전투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철저하게 분쇄한다면 한반도의 제공권은 감히 적성국이 넘보지 못할 것이라 기대를 모읍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국의 NGAD를 비롯하여 GCAP와 FCAS까지 연달아 개발 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신형기차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NACS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KF-21을 56세대 최신 기체로 전환하고 크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대의 G,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대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하이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 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이 상대열 A4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부수랄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 당초 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능력 부재였는데요. 애초 계획된 KF-21 블록원의 초도 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해야 한다 라고 딴죽을 걸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이 주장은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요. 20대 양산 후의 KF-21 무장은 AIM-120, AIM-9X의 통합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T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 분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고도, 고고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 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 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별례 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A 레드호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 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인데요. 초도 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도 미련 요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등의 기술적 요소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술의 뜻,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KF-21에는 미국 G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람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 수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워보내야 하는 데다가 마하급의 속력도 내야 하는 만큼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항공기 엔진 내부는 천도가 훌쩍 넘어버리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티는 내구성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 대중량비와 인면하중 역시 현재 F-414G 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전술의 뜻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는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 전략 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서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토종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 세계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역시 KF-21의 엔진을 유일한 결함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F-404 엔진에 의존한다면 훨씬 덜 강력한 사양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에다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면서 미들급 전투기를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라팔, 장기적으로 F-35의 글로벌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전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포병의 위상이 또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은 루마니아 수출 달성을 기점으로 무려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 포병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이 자신들의 자주포가 더 낫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주포의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전술까지 세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무기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정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 무기의 사용 체계와 각종 전술, 운영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K9을 도입한 외국군을 대상으로 자주포의 운영 노하우와 전술 체계를 교육한다는 점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포병이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전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제대로 된 견인포조차도 자국 기술력으로 제작하기 어려워 미국제 견인포를 역설기해야 했던 수십 년 전의 한국과 비교하면 이제는 명실상부 포병 분야의 최고봉에 도달한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렇게 강력한 자주포가 어떤 방식으로 적과 교전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른 채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포병 전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병은 일반적인 보병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화력과 사거리를 보유하고 대포와 로켓 등으로 적의 주요 시설, 장비, 인력을 타격할 수 있어 지상군 화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병과입니다. 포병을 상징하는 별명이 전장의 신이란 점만 보더라도 전쟁에서 포병이 가진 전술적 입장과 중요성은 그 어떤 병과보다 중요하며 강력한 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 정확하게 적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미디어 매체에서 소개되어 온 한국의 포병은 K9을 비롯한 무기들의 성능과 수출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포병이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병의 임무 수행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40km를 넘나드는 사거리에서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장약의 온도를 비롯하여 공기 온도와 공기 밀도, 지구의 자전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포신 내부의 무광선에 따른 편류 고정과 심지어는 중력으로 인해 목표 지점보다 포탄이 일찍 떨어지는 탄도의 비고정성까지 계산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개 포대를 기준으로 6문의 대포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수 대분과만도 관측부터 사격 지휘까지 5개나 되기 때문에 포병의 임무 수행을 단순히 먼 거리에서 대포를 쏘는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다양한 포병 전술과 사격 방법을 통해 언제든 적성국의 지상전력을 초토화할 만반에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병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개념에는 화력 전투와 화력 지원이 있습니다. 만약 과분의 포병이 적의 포병으로부터 전투에서 밀려난다면 적의 보병과 기갑은 포병의 화력 지원을 등에 업고 아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교전인 화력 전투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K9과 K-59A1 등을 앞세운 대화력 전수행을 통해 전쟁 개시 24시간 안에 적의 장사정포 70% 이상을 괴멸시킴으로써 아군의 보병과 기갑이 언제든 북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력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력 지원은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 직접적으로 교전하는 것 이외의 모든 작전을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군의 보병이 적진의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지원하는 포병의 모든 작전 활동을 화력 지원이라 지칭하며 이러한 화력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격 방법이 각 포탄의 비과 시간을 계산하여 모든 탄을 동시에 착탄시키는 TOT가 있는데요. 하지만 TOT 사격 이외에도 입차사와 지명사 등 다양한 사격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입차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밥포가 따로 사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차사 좌 10이라는 사격 명령이 하달되면 가장 좌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0초 간격으로 가장 우측 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하며 반대로 입차사 우 15라는 사격 명령이 내려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5초 간격으로 가장 좌측에 있는 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TOT가 다수 포탄을 동시에 착탄시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구현한다면 입차사는 일정 간격으로 적진의 포탄을 떨어뜨려 적진영의 혼선을 야기하는 교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격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명사는 정확한 발사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격 방법이며 주로 이동하는 표적을 상대로 예상 경로에 사격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입니다. K9과 K-59A1의 포탄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포탄이 20-3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십 여 초의 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의 장갑차나 기갑 등의 전력은 그 짧은 시간에도 수백 미터 이상을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차이와 위치 차이를 사전에 미리 계산하여 사격해야만 정확한 화력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직접 정찰하는 관측반의 사격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사격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격 방식이며 사격 지휘소와 점포 관측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반은 표적의 현 위치와 이동 속도,
이동 방향을 계산해서 예상되는 표적 좌표를 산출한 다음 사격 지휘소로 지명사에 대한 최초 사격 요구를 실시하며 그렇게 사격을 접수받은 사격 지휘소와 점포는 재원을 산출하고 포탄 사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관측반에서 발사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에 맞춰 포탄의 사격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천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북한을 비롯한 적성목도, 소륜양용 장갑차나 부교를 통해 기동해야 하는 작전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의 이동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의 적에게 단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지명사의 전략적 중요성과 임무 숙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수행과 관측반의 원활한 활용 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가 TAS-1K인데요. 포병 관측반에서 사용하는 TAS-1K는 최대 레벤지와 최대 10km까지 거리 및 좌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여 손쉽게 적의 좌표와 거리, 방위각과 표고차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열상 탐지기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작전뿐만 아니라 야간 작전 간에도 관측반에서 다양한 활용 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TAS-1K에서 획득한 표적 정보와 사격 요청은 유무선 송신을 이용하여 사격 지휘소에서 운영하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방 관측반에 TAS-1K를 배치하면서 보다 신속한 사격 요청과 활용 유도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명사와 같은 고난도의 포탄 사격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포병의 전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병의 사격 전술 중에서 가장 비장미가 넘치는 사격으로는 최후방어 사격도 있는데요. 최후방어 사격이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방어선 유지가 한계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병 작전의 기본은 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할 경우 사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의 살상 범위는 50m의 원을 형성하며 한 개의 포반에서 6문의 자주포가 사격을 할 때 각각의 살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평행하게 사격하는 것이 표준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문의 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면 300m의 횡격 파열 분포가 형성되게 되고 이 때문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사격 금지, 6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100m 단위로 위험을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방어 사격은 표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방어선 사수를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격이며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겐 가장 중요한 포병의 화력 지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면 넓은 휴전선 일대에서 적과 대규모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의 방어선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사격 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포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격은 직접 사격입니다. 직접 사격이란 화포로 시선 방향에 위치한 적을 직접 조준하고 사격하여 적에게 포탄을 직격시키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래 포병은 직접 적을 겨누고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 밖에 있는 적을 상대로 장거리에서 복사로 간접 사격을 실시하는 병과입니다. 하지만 작전 상황에 따라서는 적을 직접 조준하고 직사로 타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한국 포병의 전설로 남은 김풍익 중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적 전차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북한군의 T-34 전차를 직접 사격으로 격파하였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선두의 선적 전차를 파괴하고 전사한 김풍익 중령은 포병의 직접 사격이 전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으며 한국 포병의 직접 사격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성능 자체는 매우 뒤떨어져 있지만 다수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유사시에는 한국 포병에서 직접 사격을 통한 적과의 교정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러한 사격수를 효과적으로 부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K9의 성능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전 상황에서 부수할 수 있는 사격 방법까지 철저하게 부수하고 있으며 이제는 외국의 여러 군을 대상으로 이러한 전술과 운영 노하우까지 교육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9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던 포탄은 대부분 사거리 연장에 초점을 맞췄던 포탄이었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랩탄이나 비행 중 받는 항력을 줄여 사거리를 연장한 ATE 비비탄, 50에서 60km의 사거리를 넘나드는 신형 포탄 등 주로 사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포병 포탄이 소개되어 왔는데요. 포병에 있어서 적보다 우월한 사거리를 다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포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적성부계 도발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포탄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 중 특이한 성능을 가진 포탄으로는 먼저 지뢰살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패스캠은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패스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용 지뢰 나당과 대전차용 지뢰인 램이 있습니다. 개인용 지뢰는 한 발의 패스캠에 36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되면 각 지뢰는 6에서 8개의 임계철선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적의 병력이 이 임계철선을 건드리면 지뢰가 폭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램은 한 발의 패스캠에 9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 후 적의 전차나 장갑차가 지뢰에 접근하게 되면 폭발함으로써 적의 주요 기갑 장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캠은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자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만약 포병이 살포한 지뢰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후 그 주변을 이동하는 아군의 보병에게 위협이 된다거나 반격 시 해당 지역을 우회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대한민국은 패스캠이 살포한 지뢰에 자폭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패스캠은 지뢰 살포 4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단자폭과 48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장자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진격과 기동을 오랜 시간 동안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요 기동로의 장자폭으로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자폭을 활용하여 적을 묶어둔 다음 지뢰 자폭 이후 신속한 반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PICM은 한 발의 포탄 안에 수십 개의 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 표적을 향해 발사된 APICM은 공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탄을 적진에 투하합니다. 그리고 투하된 자탄은 지면에 떨어진 다음 사람 허리 정도의 높이로 다시 튀어올라 폭발하며 다수의 적군을 사살합니다. 단 한 발의 APICM으로도 수십 발의 수류탄이 사람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 박격포 등의 고폭탄은 지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파편이 튀기 때문에 지면에 엎드리거나 참호 등에 숨으면 그 위력이 방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폭탄도 시한신관을 장착하여 공중에서 파열시킬 수도 있으나 적을 일시에 소멸시킬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APICM을 사용하면 이렇게 참호나 엄폐물로 숨는 적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이나 적설지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고 강이나 호수 등의 지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전에 각 포병 부대별로 제한 지역과 사용 불가 지역을 지도로 파악하도록 하여 실전에서 이러한 단점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APICM이 적의 병력을 제압하는데 철저하게 집중했다면 DPICM은 적의 병력과 함께 전차,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까지 동시에 분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탄입니다. DPICM은 이중 목적이란 이름의 의미처럼 적의 병력과 기갑을 모두 잡는데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DPICM은 성형 자객을 탑재한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합니다. 성형 자객이란 탄두 내 폭약을 오목하게 만들어 특정 방향으로 폭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폭약을 의미하는데 DPICM의 자탄은 자탄의 아래 부분을 향해 성형 자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PICM의 모탄에서 방출된 다수의 자탄은 적의 기갑 장비 위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자탄의 아래 방향을 향해 폭발력이 집중된 성형 자객을 통해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상부해서 파괴해 들어갈 수 있으며 장비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적군의 병력까지 동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DPICM은 항력 감소탄과도 연계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DPICM보다
부터 딘 사거리를 확보한 DPBB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서는 DPBB를 사용해서 최대 36km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K55A1은 최대 28km까지 사격이 가능하여 적의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적진의 주유기갑 장비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성무기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패스캠, APICM, DPICM 등의 탄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일시적을 격파함으로써 군사분쟁 발발 초기부터 신속하게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적의 주요 지휘 선화 장비부 또는 적 기갑 부대를 괴멸하기 위한 화력 경멸 지역에 다수의 이러한 포탄을 집중한다면 해당 지역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상 형탄을 지원해주는 포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종을 선곱자면 바로 조명탄인데요. 흔히 조명탄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장면으로만 기억하시지만 155mm 조명탄의 세계는 많은 분들의 생각보다 더 심오합니다. 155mm 조명탄은 1초에 5m씩 하강하며 대기 10초의 시간 동안 적진을 비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5mm 조명탄은 표적보다 600m 이에서 파열시켜야 최적의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군의 20m 상공에서 포탄을 파열시키는 살상용 포탄과는 다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조명탄만으로도 무려 1km의 작전 범위의 조명 효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조명탄 지원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단순히 한 발만의 조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명탄의 낙하 속도를 계산하여 끊임없이 작전 지역을 비춰줄 수 있도록 사격하는 계속 조명과 최적의 조명 지원 상태에서 적진의 살상용 포탄을 발사하는 협조 조명 등 다양한 조명탄 사격 방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조 조명은 포병의 작전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격인데요. 포대의 기준을 맡고 있는 기준포는 조명탄 발사와 살상용 포탄의 발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의 임무 숙달이 완벽하지 않다면 결코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사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포병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 이러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는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수로를 통해 적의 침입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조명탄과 살상용 포탄을 유기적으로 사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탄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떤 포병 포탄에 뒤지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포병이 운용하는 관측포탄이 있습니다. 관측반이 해왔던 임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방 관측용 카메라를 장착한 자탄을 활용하여 적진을 손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포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드론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측포탄과 드론의 효율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포병부대에 드론을 추가로 편제한다면 이에 대한 보급 소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드론을 운영하고 관리할 추가 병력을 따로 편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관측포탄은 별도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지 않고 포병부대가 사용해온 155mm 포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급 소요도 훨씬 적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단순히 전방에 대한 관측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관측포탄은 아군의 포탄 사격 임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관측포탄을 발사하기 위해 산출한 사격 재원을 기반으로 해당 표적에 대한 효력사 사격 재원을 곧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조정탄을 사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탄을 발사한 후 관측반을 통해 사격 재원을 수정하여 효력사에 들어갔던 과거보다 효력사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인데요. 관측포탄 한 발로 조정탄 역할과 관측반 임무 수행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보다 한층 더 포병에게 최적화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연막탄보다 더 빠른 차장 효과를 가진 백린 연막탄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백린 연막탄을 활용하여 빠른 연막 효과를 얻기 위해 발사한 백린 연막탄을 낙탄 지점보다 2초 더 빠른 지점에 공중에서부터 연소할 수 있도록 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는 탄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해당 탄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포병 요리까지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병은 영실상부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공식적인 순위 선정에서도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전력만으로도 전 유럽을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병제의 여제의 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포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여기에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포탄의 위력 또한